올라간 궤적보다 안쪽으로 많이 다운스윙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체중 이동과 클럽을 네. 위아래로 수직 운동을 아주 잘 조화를 이뤄서 한다는 의미거든요. 아, 멋진 스윙입니다. 이 올라간 궤적과 내려오는 궤적이 같으면은 예측을 잘 하죠. 네. 김비호. 아, 네. 그렇죠. 상대 선수들도 어려움을 겪을 거니까 이 홀에서는 타수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 예상이 상당히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뛰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들은 날과 어떤 그 다른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날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김비호는 버디만 한 개를 했고 8언더파. 한도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자세를 낮춰서. 네, 좋습니다. 감각적으로. 높은 탄도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 다리를 더 주저앉듯이 자세를 낮춰서 김비호 가야죠? 좋아요? 아, 놓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빗나가나요? 거의 다 들어갔다고 예상을 했는데 깨끗하게 클럽을 공 밑으로 지나가게 했기 때문에요. 네. 많은 스핀 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비호. 야, 네. 샷도 좋았네요. 네. 네. 자, 이 남자 프로들의 어떤 스피드 컨트롤이 이 정도입니다. 네. 김비호가 오늘 2타를 줄였고 합계 9언더파 공동 5위로 와 있고요. 같은 조의 이 플레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네. 선수들이 타수를 좀처럼 줄여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비호. 네. 오늘 버디만 3개 되죠? 네. 깔끔하네요 오늘. 10언더파 공동 2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김비호 러프에서. 사수를 했는데 비슷하게 봤습니다. 네. 또 저기 마운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샷들이 예상이 됩니다. 네. 핀이 그린 앞에 있거나 왼쪽에 있었던 1-2라운드와 비교할 때 무슨 어려운 핀인데요. 김비호. 오! 틀렸어요. 네, 김비호. 자, 11언더파 공동 선두로 올라옵니다. 야, 이 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찰나에 칩인을 했네요. 아, 오늘 버디만 4개째. 좋은데요? 오. 네. 오늘 버디만 4개를 했고 이 정도의 퍼팅감과 또 이번 대회 보여준 컨디션이라면 일찌감치 이번 대회가 이번 시즌의 6번째 대회인데 네. 두 번째 우승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일단 스코어를 잘 지키면서 네. 끝내야겠죠. 자, 김비호인데요. 약간 오른쪽인데 네. 네. 두 가지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벙커 탈출을 하고 그 다음은 거리감. 좀 두껍게 맞았거든요. 오, 김비호도 오른쪽인데 저쪽은 공간이 좀 네. 있습니다. 네. 아마도 러프에 걸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바람과의 세트였는데 또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었고요. 18번 홀 어려운 홀인데요. 오, 드디어 네. 네. 세이브 잘했습니다. 첫날 2언더파, 어제는 5언더파, 오늘은 4언더파. 아, 네, 아주 견고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날씨가 가장 좋았던 첫날 2언더파였고 네. 바람 부니까 더 좋았고요. 예, 오늘 리더보드 첫 장에는요 공동 선두였던 이상혁, 강윤석 선수가 잠시 조금 주춤한 사이에 네. 김비호, 맹동섭 선수가 네 타씩을 줄이면서 공동 1위로 올라왔고요. 저 둘의 어떤 그 경쟁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3일간의 타수가 거의 뭐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둘이. 네.